아 너무 좋아요. 행사장에서 이동 중이셔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오늘 행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를 나누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상권 경기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제10대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처우 개선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협회가 참여하는 처우 개선 실태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희동입니다. 먼저 제17회 사회복지사회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박은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평택 시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호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심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세상이 행복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평택시의 행복한 평택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평택시 사회복지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또 주인공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또 즐거운 평택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환연한 이 봄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평택이 다시 봄처럼 따뜻한 이런 봄맞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그늘에서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 사회복지사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월 30일 사회복지사 여러분 지금 계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기념식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케어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봉사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의 노고 잘 그를 위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 오신 공이 크므로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평택시 의회의장 유승민 축하의 큰 박수 30일 국회의원 유희동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주연님께서 앞쪽
조승님께서는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한국사회복지협회 박일. 네, 그동안 우리 평택시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지금까지 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그동안 자기 개발, 그 자기 역량 개발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30만원씩 드린 것을 결정을 해서 아마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위원회를 지금 두 차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노력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족함도 많이 있었고, 시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